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측근들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최시중, 천신일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. 보도에 최현식 기자입니다.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에 소환됐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8시간의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. 하여튼 수고하십니다. 이거 언론계 선배로서 미안하고.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로 통했던 최 전 위원장은 2010년 대보그룹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MB 후원자로 불린 천신일 세종회장도 2008년 총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4억 원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 직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 MB 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2008년 인수위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.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겨냥하면서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일을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